레드벨벳의 리더 아이린이에요. 이번에 이건 아니었어요. 섹시했어요. 야, 이렇게도 또 꺾을 수가 있네요. 자, 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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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이 꼬깍 삼키네. 안녕, 난 레드벨벳의 웬디라고 해. 이거 뭐야? 우리 동네 형인데? 형! 네! 형! 형 언제 왔어요? 아, 웬디 형 모셨습니다. 네! 아, 아, 개인 인사까지. 이름을 지어준다면? 2포인트 안무. 2포인트 안무에. 맞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제가 생각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저는, 그니까, 네, 저는 연습할 때 항상 이걸, 아, 골반 아파, 이걸, 아, 골반 아파, 이걸로 안 가게 돼. 골반 아파 춤이었단 말이야. 골반 아파 춤? 나는 아파, 머리 아파. 아, 골반 아파, 머리 아파. 골반 아파, 머리 아파. 힘든데요? 힘들어. 저희네. 아, 이게 안무 연습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 골반도 여기 너무 막 아파. 맞아요. 저희, 아, 괜찮은데요? 아니, 근데. 골반 아파, 머리 아파. 괜찮아요. 내가 우리 켜가요? 집중. 이쪽이 약간 약한 것 같다. 아, 그러면 제가 집중할 때 쓰는 그 있어요. 두 손을 이렇게 모아보고. 아, 따라하세요. 알았어요.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모으고. 이렇게 해요. 뭐야? 진짜예요. 그러면 집중해야 돼. 벌레 같아요. 벌레 같아요. 야, 다음 멤버지. 와. 제가 근데 눈치를 잘 못 끼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예, 토마토 주스가 항상 있고요. 향수. 아, 맞아요. 향수. 그러니까 향수가 중단인 것 같아요. 네. 약간 뭔가 뿌리는 거. 끝이. 끝이에요? 어, 뭐가 있는데? 어, 하트 왔나요? 돌아온 뷰티 꿀팁을 공개해 주세요. 뷰티 꿀팁. 꿀을 많이 드세요. 뭐야? 아, 저는 향수를 좀 사고 싶은데 향수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향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리의 쇼핑타임. 저는 향수를 좋아하거든요. 따라줘. 따라줘. 저는 머스크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머스크 향수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해. 죄송해. 아, 언니, 빨리 일로 와. 나 부끄러워. 나 향수. 도와줘. 아, 미안해. 이렇게 와. 언니가 이래요. 아니, 유명한 명곡 What a Wonderful World. 아, 너무 좋아하지. 네, 그거를 혀를 진짜. 저기 혀를 너무 굴리는 거 아닙니까?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Wonderful World. 웃기다. 웃기다. 야, 왠지 웃기다. What a Wonderful.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자, 저팔계, 저팔계, 저팔계. 소녀 어디 가셔? 왜 그랬어? 아, 그래요? 언니! 언니! 이거 없으니까 이거 없으니까 여기서 꼴이에요 하면 알아주죠? 꼴이에요, 꼴! 그래, 안 해? 사라콘 뚫라메 치콘 뿔라 삐비리 빠비리 뿔 삐비리 빠비리 뿔 삐비리 빠비리 뿔 그래서 저희가 레드벨벳의 개인기를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아까 진영이 오빠 개인기 한 거 봤죠? 네. 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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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루이 암스트롱. 아, 루암을 한다고요? 네, 루암스트롱.
아, 루암 형을 정말 존경합니다, 루암. 아, 루암을 네. 할 수가 있다고? 네. What a wonderful world라고. 죄송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아, 알죠, 알죠. 네. 감사합니다. 알죠, 알죠, 알죠. 네, 그거를 잘 알죠. 아, see. Th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잘한다, 잘한다. 아, 잘한다. 이거 한번 개인기 하면 3일 동안 노래 못하지 않아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 두성인데. 아, 두성이에요? 노래 소리 하면 되는 거죠. 아, 노래를 두성으로도 부를 줄 알아요? 어, 그렇죠. 어떻게? 아, 저는 지금 되게 신나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너 좀 이상하다, 왠지. 야, 너 원래 이래? 야, 얘 원래, 야, 얘 원래 이래? 살라카둘라 비비카둘라 미치키마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래서 레드벨벳 레드벨벳 하나 봅니다. 아, 오늘 컨셉 왜 이렇게 느끼해요? 신너제리 같다 이런 관계를 연상시키는 멤버들이 있다. 어느 분들이 있나요? 둘이 뭔가 통과제리 제리 톤 막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친동생들한테도 되게 장난을 심하게 친단 말이에요. 근데 예리도 그 제가 이렇게 쳐도 못 받아쳐주니까 제가 신나서 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서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 같아요. 근데 항상 조이는 저 저요. 뭔 소리야? 진짜? 중요한 건 집니다. 그래서 항상 연구한다고 하셨잖아요. 계속 연구하세요, 계속. 네. 아, 넌 연구 안 하고도 나를 이길 수 있다? 네, 예, 예. 되게 청가전이 같아. 지금 보셨어요,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건 제가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피아노 밀던 씬. 이렇게 멤버들이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랑 슬기가 이렇게 피아노를 계단 위에서 미는 게 있었어요. 아,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비하인드 생각이 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준비를 했죠 제가 슬기를 보게 얼굴만 봐도 웃기는데 돌부터 미간 봐야지 돌부터 컨셉 잡으라고 하나 둘셋 귀여운 척해요 자 기대된다 엄청 빨리 보이시는데요 하나 둘셋 우리 공주 우리 공주 아, 이거 좀 패스합시다. 왜 그래요? 왜? 너무 귀여워. 너무 정말 앞으로 가주세요. 저 앞으로 가달래요? 아니요, 아니요. 앞으로 가달래요. 아니요, 아니요. 봅시다. 귀여운데 왜 그러세요? 왜? 왜 웃어요? 귀여운데 왜 웃어? 눈썹이 없어요. 조이 씨, 이거 해달라고 지금 되돌아가는 거예요.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어디 갔어요? 눈썹을 찾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그림자가 약간 보이실 거예요. 눈썹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눈썹 있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눈썹 염색했고요. 저 때는 제가 눈썹을 노란색으로 탈색을 해서 눈썹이 없는 것 같았고요. 또 조명이 노란색이어서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썹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염색했습니다. 눈썹을 네. 찾습니다. CG. 초사연이 되어 엄청난 공격, 엄청난 전투력으로. 다시. 자, 제대로 자, 네가 빨리 해야 돼. 자, 제가 말씀드린 걱정되는 부분이요. 네. 괜찮습니다. 자, 아이씨. 레디. 지금 테이블 만나봤어요. 레디. 액션. 초사연이 되어 엄청난 전투력으로 공격. 마지막 이거 한번 해줘. 시작. 아, 야, 이거 어떻게 힘들다. 근데 여기서 우리 멤버분들이 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데라는 눈빛을 제가 봤습니다. 아, 내가 근데 조이가 이거 조이가 CG 연기. 조이가 지금 초사연 머리를 하고 왔어요. 아니 뭐 아니에요. 야 이게 진짜 초사연이 저기 해드릴 테니까. 조이야 해드릴 테니까 이 리본이 확 풀렸다. 진짜. 자 괴물 괴물이 떴다. 안 됐어. 첫사연이세요? 엄청난 첫수력으로 공격! 우리 예리가 또 보고 있잖아. 네. 얘들아 해야지. 야 예리 이런 거 잘해. 예리 한번 갑시다. 진지 연기. 이렇게 해서 네, 최저 기록 90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자 다음 멤버 누구 좀 하실 거예요? 너무 하면 안 됐나? 다음 우리 웬디 80대로 한번 끊어줘라. 준비 웬디. 시작! 어 두근거려. 어 두근거려. 됐다. 못생긴 표정으로 못생긴 춤을 왜 네가 추고 있냐? 말씀하시면 안 돼, 왜 올라가? 아, 귀여웠어요. 잘 빨리 먹어야죠. 백구! 왜 올라가? 백구! 하얀 마음! 어머, 하얀 마음! 백구! 백구! 하얀 마음 되나요? 네, 시작! 내가 바로 71이다. 내가 바로 71이다. 잘했어. 너 내가 봤을 때 60 이상이야. 아~ 잘했어. 왜냐면 바로 그럼 이제 70이 갑니다. 70. 원래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절에서 자연, 71이다. 자연스러움. 네. 70이야 70. 한계한 차이가 무슨 차이지? 네. 보여주세요. 100권으로 밀려납니다. 아니 이제 메이킹 필름입니다. 그 모델분들 메이킹 필름 보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냥 움직임이 최소화예요. 네. 이러고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할까요? 어떤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번 미션 레드벨벳 흥을 지배하는 자.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장소 불문하고 흥을 돋구는 우리 레드벨벳.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네. 진짜 흥 부자를 가리기 위한. 바로 대결입니다. 흥 부자 막춤 대결이에요. 아, 여러분 잘 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충분하게 가장 흥을 많이 돋구는 막춤을 추신 분께 한우를 드립니다. 흥이 나야 돼, 흥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조이 먼저 한번 가볼까요? 저부터요? 네 이번에도 꺾어. 왜냐면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기회를 좀 줘야죠. 자 과연 누가 먹게 될지. I'm ass hitting the sauce.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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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ne, two, three, four.
섹시하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파릇파릇한. 그래도 그 매력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래요? 섹시.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둘 셋. 정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옛날 거야. 너 나이 좀 있지? 너 나이 좀 있지? 저기요, 1996년도에 네. 웃으면 보기와에서 조혜련 누나가 있어요. 섹시의 고전이죠. 예. 섹시의 고전입니다. 클래식이라고 하죠. 빈티지라고 그러죠. 확실한 건 요즘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빈티지. 요즘에가 이거예요. 요즘 게 아닙니다. 요즘에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5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아니고 옛날 사람이라고. 옛날 사람! 쓰기가 안 돼요? 저요? 네. 좀 여자애들은 다 되지 않나? 안 여자가 아니. 미안하다. 미안해. 야, 미안하다. 야, 진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거 한번 들어봐. 정도 아시죠? 제가 단어를 드리면 그 단어에 맞는 동작을 다섯 분이 똑같이 맞추셔서 하면 됩니다. 근데 다섯 개 이상 맞추면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안마 의자. 안마 의자요? 진짜요? 그러면 게임 끝이네.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도 많아요. 10만 원대도 되게 많아. 다섯 개 이상 맞추면 안마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자, 준비됐죠? 갑니다. 워낙 팀워크 좋은 팀이라. 그럼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덤덤. 덤덤. 하나, 둘, 셋. 아! 셋. 아! 이거 뭡니까? 어쩜 아니야?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계속 아까부터 얘기했었는데 이걸로 가면 되는데요. 아쉽네요. 왜 그래? 자, 두 번째 갑니다.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자, 소녀 시대.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왜이래? 이거 뭐야?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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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려면 아니 아, 소녀시대는 지 말고 없다. 아쉽네요. 아쉽네요. 일이 점점 커지네. 커지네. 진짜. 커지네. 이건 너무 쉽다. 진짜 쉽다. 많이 쉬운 것 같아. 백수. 잠깐만, 이것도 어려워. 하나, 둘, 셋. 아, 이게 가수야. 아, 이게 가수야. 이게 뭐야? 으르렁 처음 봐. 으르렁 처음 봐. 일이 점점 커지네. 네 분은 다 으르릉이었잖아요. 네, 으르릉. 조금만 더 단순하게 생각해봐, 엔디야. 아이린 씨 때문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는 걸 아이린 씨 알고 있었나요? 본인은 잘 몰라요. 네. 자기가 얼마나 예쁜지. 근데 진짜 몰라요. 예쁘다. 전 그 느낌의 프로필 촬영 가서 네 명한테 다 받았어요. 정말 처음 하다 받았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웬디님 들어가 봅니다. 네. 질문 드릴 테니까 길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동시에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가장 부지런한 멤버는 하나, 둘, 셋. 웬디! 오, 웬디. 가장 허당인 멤버는 하나, 둘, 셋. 세기! 뭐야, 다 통일이야? 가장 질투가 많은 멤버는 하나, 둘, 셋. 웬디! 왜? 우리가 외쳤어. 자, 안녕하세요. 가장 화를 잘 참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슬기! 오, 슬기. 두 표 지금 난리 났어요. 가장 비밀이 많은 멤버는 하나, 둘, 셋. 아이린. 아이린. 나 왜? 가장 체력이 좋은 멤버는 하나, 둘, 셋. 슬기!
예리, 슬리, 예. 가장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조이. 상처를 가장 잘 받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웬디. 오, 웬디. 웬디 웬일이니? 어, 웬디 웬일이야. 웬디 웬일이니 지금 웬디 너무 많이 웬디야. 나왔어요. 웬디 웬디. 인기죠. 네. 근데 좀 질투가 많나요? 아니 이거는 지금 이거는 예리 씨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리 씨 왜 이거? 이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상해요. 지금 말이 되지 않아. 이상해서는 노래 한 곡을 들을까 하는데 네. 어떤 곡 골라오셨죠? 캠프파이어라는 네. 곡입니다. 캠프파이어요? 네, 맞아요. 밤에 듣기 네. 정말 좋은 곡인데요. 왜? 어, 밤에 이제 캠프파이어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캠프파이어를 한다는 내용인데 정말 저희 앞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와 내가 이래요. 디퍼스 누구? 우리 예리 나 예리 나 나 조용히 가가 나 조용히 가 조용히 가가 나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저희 팀 코치는 저 조이가 되었습니다. 아 뭐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예요. 안녕. 71위 할매가 할미꽃 아니지 그럼 우리 다섯 명 다 꽃인 걸로 맞아요 꽃인 걸로 꽃밭인 걸로 마무리하자. 빠이